준영아 보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널 이길 수 있게 만들 거야. 일단은 진짜 이게 실제 상황처럼 일단 파트너를 조코심으로 세워놓고 이제 유철행이 뒤에 드라이브나 이제 뒷사각을 할 때 이제 스매시 때리고든 드라이브를 때리고든 이제 2구 준비가 너무 늦어서 이제 그거를 실전처럼 세워놓고 이제 조코치님이 못 받는 거를 조코치님이 안다는 거나 조코치님이 이제 못 받는 거를 커버를 유철행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예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호코치님이 갈 수 있는데 주호코치님이 헛스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거를 다 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주호코치님이 못 가는 이제 코스가 있어요.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코스가 그런 것도 형이 커버를 해보려고 해보고 그리고 스매시 때리고도 다음 준비 똑같이 한번 해봐요. 아까처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다 그냥 쉽게. 그렇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칠 거예요 한 번씩. 네. 그러니까 트릭을 줄 건데 형님은 계속 따라가야 돼. 내가 이래서 공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뒤에 파트너는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런 형,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어? 봐봐, 이게 진짜 막말로 주호코치님이 흘린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준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어? 그래, 이 주호코치님이 흘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유철이 형의 움직임이 엄청 달라졌거든요. 어떻게든 쳐야겠다. 어?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공을 쳐야겠다. 저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 유철이 형도 그렇겠지만 이게 사실상 동호인분들이 뒤에서 스매시를 때리든 드라이브를 때리든 하나 치고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은. 맞죠? 맞나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을 더 내가 좋은 위치에서 치려면은 저렇게 준비를 하면은 되게 좋은 위치에서 칠 수 있고 그만큼 제가 포인트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철이 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호인 분들도 이런 준비가 치고, 중요하다. 네, 하나 치고 준비, 하나 치고 준비. 다음 거 가려고, 이제. 네. 아, 다시 한 번. 지금처럼. 주호 코치님이 액션을 되게 너무 좋게 하고 있어. 형, 그쵸, 이런 거 형. 이런 거요? 이런 거 커버를 해야죠. 제가 일부러 흘린 거니까? 일부러 제가 못 잡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천막보다 더 어려운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 아, 네, 쉽지 않죠. 준비 바싹 해주셔야 돼요. 무슨 공이든 다 자기 거라 생각을 해봐요. 네. 준비가 그렇게 돼야죠. 준비 이해했죠? 네? 네,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연습 때 잘해요. 게임 때 집중하고 이런 생각을 해줘야지. 다음 공 치고 준비. 진짜 이게 그렇게 준비를 형 이게 실전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형이 그만큼 아까 말했듯이 좋은 위치에서 잡으려면은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아, 난 내가 스피드가 느리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느린 것도 있지만 준비를 안 해서 못 갔네. 네, 느리지 않아요. 네. 형 느리지 않아요. 정말 형, 느리지 않아요. 형 스피드나 제 스피드나 똑같아요. 아니지
유치 형이 좀 더 빠르지. 아, 그런가요? 빠른 건 내가 빠르겠지. 그러니까, 물론, 앞에 볼 처리와 그런 걸로 해서는. 앞에는 빠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트 전체 범위로 뛰는 걸로 치자 하면은, 유치 형이. 아! 오!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자, 해봅시다. 자, 형. 제 입을 훈이가 잘 준비하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좋아, 좋아. 움직임 좋다. 그래도 코트 안에 공 안에 없네요. 허스윙이나 뭐 이거 어떻게든 뛰려고 형이 지금 발의 리듬을 타잖아요, 형이 지금. 어? 그런 느낌이라는 말이야. 그런 느낌. 이런 훈련 처음 영상 많이 찍어봐도 이런 거 처음 보죠. 자. 그렇지. 형. 그렇지. 오우. 형. 그렇지. 너무 좋은데요? 어?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진짜 형이 조코치님이 놓쳐도 형이 앞에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어? 맞죠. 제가 일부러, 심지어 진짜 받기 어려운 공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진짜 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갔단 말이야. 액션만 주고. 근데 형이 지금 끝까지 긴장하니까 치네. 코트에 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남는 게 없네요. 이게 진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이 주호코치면 어떤 공을 놓치든 형이 다 뛰잖아요. 지금 어디서든 형이 다 처리를 하고 그런 느낌으로 실전에도 그런 느낌으로 뛰어야 되거든. 실전 연습처럼. 오케이. 한번 진짜 더 찐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간다. 네. 오, 그렇지. 어? 유지하겠어? 형 이렇게만 연습하고 꾸준히 연습해주면 게임도 많이 뛰고 하면은 형 준영 보고 있어? 준영아 보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널 이길 수 있게 만들 거야. 준영아 얘 생각이야. 너 동의 협작이다.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까요? 한 번만 더 하고 그 스윙 같이 가는데 뭐 지고 한 번 스윙 같이 뭔데 뭐였어 둘이? 아니 잘 나왔냐 물어보고. 아 그랬어. 자 오케이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허스윙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집중 형 유철이 형 집중력을 두 배로 끌어올 120% 끌어올려 120%. 아 그렇지. 형. 헐. 오, 굿. 제가 허스윙까지 하니까 또 리듬이 다르죠. 오, 예. 네. 오, 형. 그런 집중력으로 게임을 쳤잖아요? 형. 소텍스컵, 저번주 소텍스컵 A조 그냥 우승했어. 형.
약간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유철 형이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치. 뭐 유철 형 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동호인분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만큼의 공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좋은 위치에서 못 잡으니까 포인트가 날 수 있는 곳에서도 안 나기 때문에 포인트를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1구 치고 2구 이게 내가 스매시 때리고 중간 볼 이런 내가 하나 치고 다음 볼 준비가 빨리 해주면은 되게 내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공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밑에서 잡게 되거든요. 그럼 밑에서 잡으면 뭐예요? 올리죠. 올리다 보면 뭐예요? 그럼 수비. 그래. 상대방은 또 커트한다? 바로 전진이거든. 밑에서 잡는 순간 상대는 전진이에요. 커트하더라도 위에서 잡고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집중력 있게 연습할 때처럼 실전 연습처럼